청주시의 올해 최대 현안인 특례시 지정구 새 청사 건립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김영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서 심사 중인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100만 이상 도시에만 주어졌던 행재정적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너무나 바라고 있지만 문제는 충청북도와 나머지 시군들이 대부분 반대한다는 것. 그런데도 청주시가 별다른 대응도 없이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마당에 시의 목소리도 일정 부분 시민들을 향해서 그리고 중앙정부나 여러 곳을 향해서 목소리를 낼 이유가 있다는 이런 판단이 되는데요. 청주시는 지나친 지역 갈등이 특례시 지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 국회의원 접촉과 함께 시민 홍보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를 더 잘해줄 수 있는 청주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왜 특례시가 돼야 되겠다 하는 쪽에 관심을 갖고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빈자를 놓치지 않고 촉각을 분두 세워주셔서 그 특례시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청주시 새 청사 건립의 최대 골칫거리인 청주병원 이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8월 병원 부지와 건물 소유권의 청주시 이전 절차가 마무리됐는데도 병원 이전이 계속 미뤄지면서 새 청사 건립에 차질이 우려되지만 대책이 없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40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22년도 내년에 그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 행정적으로다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 공공시설과에서 우선적으로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 청주시 조정 대상 지역 지정과 신규 아파트 분양가 등 주요 현안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